네,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여의도 형사반장 이선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네. 수사가 진짜 어렵네요. 네. 아유, 오늘 근데 큰일입니다. 지금 미국장이 어제 엄청 빠졌잖아요. 그래도 예. 우리 시장은 조금 어느 정도 뭐 막을 만큼 막은 것 같은데 미국 선물이 또 빠진 모양이에요. 예. 예, 그래서 내일은 진짜 힘들지 않을까 걱정을 해보는데. 근데 또 미국 시장도 개장을 해봐야지 알고. 아, 뭐 그럼요. 선물은 네. 아직. 네. 예. 지금 이제 선물 거래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홍싱 쪽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진짜 실제 정말 찐으로 큰 금액 움직이시는 분들은 지금 쿨쿨 자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아, 그분들이 네. 이제 아침 딱 보고 아시아장 보고 이제 움직이시겠죠. 네. 지금 이 시장에서는 몇억 가지고 그 선물도 주무를 수 있어요. 네. 아, 아주 큰 시장도 그렇죠.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정도 가지고 선물 시장 예측하는 건 조금 어렵고요. 네. 물론 이제 그 전에 무슨 큰 이슈들이 나왔다라면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지만 네. 지금 아니라고 보고 개장 전 1시간 전부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네네. 센트가 안 좋긴 안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사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들어가기 전에 한번 그 자료를 조금 한번 보시면 네. 첫 번째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2021년 네. 6월 이후 한국과 미국의 네. 지수 움직임. 이게 이제 왜 지난해 6월을 잡았냐면 저 100으로 잡아놨는데 저 이 자료를 보시면 이 날짜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최고점을 기록했을 때부터 오늘까지 등락률을 그려온 건데요. 아시다시피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요 빨간색인데 빨간색이 코스피예요? 예, 예, 빨간색이 코스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요 녹색이 뭐냐면 나스닥입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시장이 왜 생각보다 잘 버티지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먼저 빠졌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등락을 보면 이제 오늘 정도로 해서 아마 내일 정도만 되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하락폭은 거의 비슷해질 것 같다라고 선이 약간 연해 보이긴 한데 하여튼 맨 밑에 있는 예. 불그스름한 게 이제 우리 코스피고 그렇습니다. 가운데쯤 기준으로 제일 위에 있는 게 빨간 게 코스피고 네. 녹색이 나스닥입니다. 네. 맨 가운데쯤에서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나스닥입니다. 예. 네. 1년 만에 붙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1년 만에 붙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네. 결국 우리가 먼저 맞았던 게 저거를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한국 시장이 먼저 맞았던 이유는 결국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시장에서 우려한 게 아무래도 내구재 소비에 대한 우려가 컸겠죠. 이제 사람들이 내구재를 많이 안 살 거다. 아무래도 한국 시장에서는 내구재 관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 그 뒤로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하락을 하면서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 가지가 더 있다라면 이게 위로가 될 말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위험을 안고 있는 기업들은 물론 많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큰 위험을 안고 있는 기업은 콕 찍어서 플랫폼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시가총액 비중도 높진 않습니다. 물론 이전보다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아무래도 전통 제조 비중이 많죠. 참고로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라는 측면에서 조금 다른 모습이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아무래도 미국이 빠지는 거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겠으나 전체적으로 그 정도가 덜한 부분은 이런 차이에 기인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위로가 안 되는 건 방향은 같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덜 빠지는 거지 예, 안 빠지는 거라는 예, 거죠. 덜 빠지는 게 아닌 거라서 사실 슬프죠. 올라야 좋은 거지 뭐 덜 빠진다라고 좋은 거냐 그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가 우리가 덜 빠지는 거지 안 빠지는 건 아니라서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전체 시장에 대한 어떤 뷰를 조망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급등락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네. 극명하게 나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그 어떤 사람들도 현재 시장이 바닥을 찍고 대세 상승으로 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현재 그런 사람은 없지만 현재 시장에서 갈리고 있는 의견은 뭐냐면 어찌 됐든 긴 흐름에서 보면 데드값 바운드가 됐든 또는 베어마켓 랠리가 됐든 현 수준에선 베어마켓 랠리가 한번 제대로 올 구간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고 여기서 2차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세 상승을 논하는 자리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어찌됐든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일정 기간이라도 우리가 숨통을 트이고 그 안에서 뭔가 데드캣 바운드 또는 베어마켓 랠리라고 보통 불리는 하락장 내에서도 그래도 뭔가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또는 무슨 말이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2차 하락이 시작이 곧 다가왔어 라는 어떤 생각들이 굉장히 크게 충돌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는 우리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나오는 미국 증권사의 보고서도 아도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여기서 완전히 뭐 시장이 끝장이 났다 라고 하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 아. 또 반면에 뭐 큰 랠리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만 하면 사볼 만하다 라는 분들도 굉장히 계시다라는 점에서 그거를 심리적으로 대변한 게 현재 시장의 모습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게스트 보면 대체로 이제 의견들이 이렇게 쭉 많이 나뉘세요.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있고 이번에 보면 정말 이건 지금 끝났 시장 끝났다 네네. 다 팔으라는 분도 실제로 계세요. 네. 아주 용기 있게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완전히 망했다 이제는 빨리 하루라도 빨리 도망치라는 분도 계시고 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5월에 잠깐 반등 있을 때 살짝 저 했다가 하여튼 6, 7월에는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해라 뭐 이런 분들 좀 굉장히 하여튼 네. 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하락하는 것만 봤을 때는 네. 사실은 지금 뭐 주식 다 팔아라고 얘기해도 그 논리가 없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고 어제 같은 미국 시장 조정은 사실은 되게 좀 아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동안은 빅테크들이 멀티플 때문에 빠진 건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근데 이제 어제는 진짜 소비 둔화를 걱정하면서 사실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미국이 맞습니다. 글로벌리 소비의 30-40%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열어 거기서 완전 이제 종목별로 완전히 뭐 박살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가슴 아프고 되게 엄청 어려운 흐름은 저도 이제 엄청 동의는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나오시는 분들 또 다른 데서 나오시는 분들의 의견을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네. 어쨌든 제가 객관적인 생각을 가져야 될 거고 시장을 조금 더 안 좋게 보시는 분들 많이 별로 그렇게 좋게 보는 분들은 별로 없긴 하더라고요.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도 하고 얼마나 타당한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컨닝도 좀 하고 혹시 저희들을 또 도움이 될 게 없나 사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우리 돈이 겪어 뭐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의견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제 의견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분들의 의견이 맞다라면 네. 그 의견을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더 참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이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탁프로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조금 다른 어떤 부분이 뭐였었냐면 이전에 비해서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자료가 안 나오네요. 예,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인데요. 이게 오늘 겁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네. 생각보다 많이 꺾여 내려가고 있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조금 더 우리가 고점을 쳤던 거에 비해서는 좀 내려왔다. 물론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내려왔다. 저 얘기가 뭘 뜻하냐면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내려왔으니 현재 시장에서 현재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긴축이 더 강화될 거라는 우려로 빠진 건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어쨌든 간에 저게 더 많이 올라가서 야 그러면 7월에도 75p 될 수도 있고 아니 9월에도 더 많이 올릴 수 있어라는 우려로 빠진 게 아니라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전보다는 조금 완화돼서 최근에 여러분들 미국의 금리 인상 확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전보다 더 강화되는 모습은 아니에요. 일부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그럼 지금은 뭐가 문제냐 탁프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도만 돼도 시장은 어려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냥 간단하게 해서 경기가 부러지기 혹시 시작한 거 아니야 그래서 소비가 많이 줄어들 수도 있는 우려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일부 지배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꼭 집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최근까지 하락했었던 오늘부터 하락하는 기업들 대부분이 공통점이 뭐냐면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라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네. 차별화가 진행되는지 여부는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더라도 어떻게 시장에서는 달리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최근에 오늘 급락을 했지만 또 며칠 전에 급등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급등락을 하는지 여부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냥 내일 올라간다, 지금 빠진다 이럴 게 아니라 어쨌든 현재가 경계선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얼마나 더 좋아질 거냐 아니면 반등을 할 거냐 1차 경계선에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어느 쪽에다 초점을 맞출 거냐 여부를 조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면 아주 긴 흐름에서 시장이 좋을 거냐 안 좋을 거냐 여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건데 진짜 이거는 인대한 기우제인데 당연히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네. 중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내기라도 하면 그렇죠? 중국이 봉쇄라도 끝내기라도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건데 문제는 그걸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네. 기대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아무도 그 경로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다만 이 상태로 갔을 때 안 좋을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굳이 이 얘기를 꺼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계자산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이게 네. 이제 여러분들 금융투자협회에서 나온 최근 자료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 자료이지만 2022년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이제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안다우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분들이 현재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걸로 나오진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땐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한 25%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는 더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저게 애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미국인들 기준으로는 주식은 54%고 금융자산은 71%까지 됩니다. 저거 많이 올라간 걸 거예요. 그러니까 25% 아니고 옛날에 10%대였습니다. 아 훨씬 더 네, 많이 올라가서도. 저는 제 기억에 2010년도 때는 제가 저도 한번 조사해봤는데 10년 전쯤에는 10% 10몇 프로였어요. 그나마도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게. 그나마 2020년에 팬데믹 하면서 네. 올라온 수치. 네. 네. 저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시장에서 코인이 됐든 아니면 주식이 됐든 그 피해가 한국 사람보다는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훨씬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게 동전의 양면성을 띠고 있는데요. 안 좋게 해석을 하면 저렇게 내 금융자산이 날아가고 내 가산이 탕진된 만큼 소비가 덜 될 수 있는 우려로 연결될 수도 있고 또 저거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저렇게 내가 소득이 줄어든 만큼 이제 직장으로 복귀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어느 쪽에다 시장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분기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분기점에서 분명히 이 분기점이 오래갈 분기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소한 현 상황에서 분기점에서 우리가 쳐다봐야 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판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할게요. 예. 자, 우리 이상현 부장님의 예. 판서를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은 보셨겠지만 현재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한데 이게 현재 지금 해소가 된 건 분명히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게 아무래도 해소가 되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요 침공이 해결이 되든가 또는 우리가 알린 것처럼 중국에 대한 봉쇄 여부가 어느 정도 많이 완화가 되어야 현실화될 텐데 이거를 기대할 수는 없죠. 현 상황에서 이걸 기대할 수 없던 얘기는 당연히 상단이 막혀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렇죠? 지수가 뭐 우리가 확 뚫고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닐 거고 나중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화가 되면 네. 한 단계 지수가 레벨업되고 또 중국의 봉쇄가 풀리면 또 레벨업되는 걸 인정을 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이런 기대를 품을 거는 가능성은 현재 별로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일부에서 분들은 제가 여러 유튜브들을 보니 중국 봉쇄와 관련해서는 봉쇄와 관련해서 5월달이나 특히 6월달 초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네. 이 얘기는 왜 나왔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수능이 있죠. 한국의 수능이라고 불리는 까오카오라는 그게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있습니다. 중국에 이제 우리를 얘기하면은 그 학력고사 또는 수능 이게 있는데 상하이는 참고로 이게 한 달 밀려서 7월 7일에서 7월 9일로 밀린 상태입니다. 이걸 보려면 어느 정도 그래도 다 풀 수는 없지만 의미 있게 완화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이 있으시고 이것 때문에 조금 완화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 그게 되면 현재보다는 지수가 조금 더 좋아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진핑 연임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 저도 올 초에 혹시 중국에 네.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다 틀렸죠. 그렇죠?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러진
그건 맞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아니었다라는 측면을 볼 때 이걸 자신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기대하자는 건 아니고 현재 며칠 안 남은 이 상황에서 중국의 봉쇄가 요 우리가 학력고사 또는 중국판 학력고사입니다. 요걸 앞두고 일부 완화를 해서 시장에 어쨌든 단기 반등이나마 줄 수 있는 숨통을 틀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자 지금 현 상황에서 결국은 여기가 바닥이라면 일단은 상단은 막혀 있을 겁니다. 그럼 어쨌든 요 안에서 박스권이라도 유지가 되려면 박스권 바닥에 대한 어쨌든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최소한 여기는 싸니까 더 이상은 안 빠질 거라는 우리 현재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많이 올라갈 거라가 아니라 그래도 여기서는 더 많이 안 빠질 것 같으니 저점 매수를 해도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니겠어라는 신뢰가 지금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올라가는 신뢰가 아니라 더 크게 안 빠질 거란 그런 신뢰. 이거를 지금 단순히 밸류에이션만 놓고 얘기하는 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싸다라고 해도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 모든 위기 때 보면 밸류에이션 따지다가 다 망합니다. 오히려 밸류에이션을 모르신 분들은 빨리 나올 수도 있는데 밸류에이션 상으로 싸 보이니까 샀다가 사실 거기서부터 더 어려워지는 케이스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사실 밸류에이션만 가지고 플레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일단 1차적으로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는 더 올라가고 있진 않으니 그렇죠? 아주 일부 소폭이나마 꺾이고 있으니 긴축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보여지면 그럼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여부가 되게 중요한 게 오늘 아침에 보셨겠지만 오늘 아침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월마트부터 시작을 해서 네. 생각보다 많은 소매 업체들의 이 소매가 부러진 게 매출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매출이 줄어든 게 아니라 이익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비용이 지금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비용이 늘어갔다는 얘기니까 소비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네. 소비는 살아있는데 기업들 입장에서 이 현재 올라가고 있는 물가에 대한 임금도 그럴 거고 에너지 가격도 그럴 거고 운송 비용들 이런 게 합쳐져서 지금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다라면 기업들 순이익이 더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들이 작용하고 있는 게 되게 문제거든요. 특히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박스권 하단을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는 임금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임금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올라가는 모습 또는 이 임금이 고착화되는 모습이 보이면 사실은 지수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돼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5월 23일을 기점으로 해서 5월 28일이라는 기사도 있고 미국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으로 이제 이민자들을 미국 정부가 받기 시작했다. 네. 즉 멕시코 국경을 열기로 했다라는 걸 신문기사를 통해서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서 노동시장에 공급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어쨌든 엔데믹이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엔데믹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실제 노동시장에 그동안 떠났던 어머님들 계시죠. 그렇죠? 육아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높아요. 네. 너무 높으니까 이제는 생활 속에 내가 일을 해야 그 높은 물가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올 가능성. 요거는 뭘로 볼 수 있냐면 노동시장 참가율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참가율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지금 보셨던 겁니다. 금융자산이 저렇게 거덜났는데 여러분들 이게 최근에 시장에서 하락한 이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역대로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모든 금융위기보다도 네. 현재 훨씬 더 많은 돈을 우리가 손실을 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물론 아직도 돈이 많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네. 이런 손실이 있게 되면 그동안 내가 주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부를 쌓았는데 은퇴해볼까라고 했던 분들이 슬금슬금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 이미 기업들이 비용에 대해서 방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미 해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해고를 시작을 했다. 넷플릭스도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점들을 감안하고 이런 점들이 반영되는 6월달, 7월달 정도 보면 그렇죠? 임금이 상승이 아닌 게 아니라 상승률이 생각보다 둔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네.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기대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가능해진다라면 시장에서는 더 이상 현재보다 비용이 증가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 최소한 이 바닥에 대한 기대는 꽤 커지는 겁니다. 물론 이 바닥에 대한 기대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더 중요할 거고 네. 인플레이션이 다른 쪽으로 번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겠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렇죠? 어차피 유가는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원자재 가격도 계속 등락하기 때문에 네.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난번에 봤었던 수준보다는 높진 않은 수준에 있으니까 결국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쪽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나오는 고용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네. 제가 보더라도 자 많이 빠지면 사야 된다라는 데는 현재 공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확인하고 사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여부도 있어서 그래도 바닥권이 어느 정도 단단해진다라는 어떤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대가 조금 더 커져간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셔도 네.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무리를 하게 되면 싸게 사셨다 하더라도 사실상 한두 번 정도만 흔들려도 심리 멘탈이 무너지면서 하지 말아야 될 손절매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전문가분들은 다르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용사에서 나오는 운용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나와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고수들 같은 경우는 고수들 강요는 지금 싸게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분하고 여러분들하고 달라요. 그렇죠? 고수가 아닌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고수면 충분히 감내가 가능하죠. 자신 있을 거니까. 그분들이 이 정도만 돼도 이거 오래 안 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수가 아니죠. 고수가 아니면 그런 변동을 심리적으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라고 본다면 현재보다는 약간 더 비싸게 사더라도 최소한 요 하단이 더 단단해진다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해야 그게 제가 볼 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덜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여기서부터는 무리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래도 조금 더 현 지수 때 같은 지수 때 안에서도 뭔가 요 정도면 그래도 바닥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또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폭이 아닐 수 있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재보다는 기대감이 높아진다라면 그때 여러분들이 혹시 베어마켓 랠리더라도 노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네. 그렇지 않은 현재 여기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수준이 되게 다르실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저보다 더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험이 조금 많이 적으실수록 그리고 현 시장에 대해서 판단이 어려운 분일수록 있다라면 사실 남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안 하고 안 하는 게 더 낫다. 그렇죠? 네. 굳이 여기서 무리하게 모르겠는데 하루하루 들으면서 내 오늘을 오르면 들을 것 오를 것 같고 내일 들으면 내릴 것 같고 이런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내리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도 뭔가 조금 스스로 판단 경험도 되게 많고 고수 반열에 있다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가 조금 더 있는 그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시장에서 그 나오는 악재에 대해서 반영하는 거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악재를 반영하는 거? 안에서 반영하는 네. 보통 안 좋은 시장은 네. 호재 팝니다. 호재 다 팔아요. 예를 들어서 실적이 나왔는데 그 실적에 전부 다 들이 붙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반대로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호재 때 사면 돈을 버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가장 좋은 시그널입니다. 시장에 대한 센티멘탈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쪽인데 최근에 여러분들 생각보다 호재 반응에 하는 게 나빠지진 않고 있어요. 이렇게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수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악재에 더 민감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탁프로님 매매하시면 많이 느끼셨죠, 그죠? 네, 그렇죠. 요즘은 실적 나오면 네. 들이 붙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더 오르네 라는 점들도 있다라고 보면 네. 현재만 놓고 보면 호재에 나쁘게 반응 게 아니라 호재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여러분들이 지수 빠지는 것보다는 센티가 생각보다 많이 나쁜 건 아닙니다. 네. 이건 시장을 통해서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의외로 외국인들도 많이 팔고 있지는 않은 거죠. 네. 다만 여기서 몇 가지 그래도 우리가 근거적으로 이런 점들은 그래도 조금 보면 낫겠다라는 거고 그중에서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던 제 의견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우리 3프로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중국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이번에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학력고사 또는 수능 이게 있으니 유의미하게 풀 수 있을 거다라는 일단 기대를 한번 벌어보고 대신 이건 무조건 확인하자. 네. 아니면 아닌 것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 기다리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고용시장에서 유의미한 이 변화 우리가 지금 임금이 계속 올라서 이게 물가 상승발로 될 수 있다란 이 우려가 점차 완화되는 모습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연하게 나타나진다라면 사실 이 바닥권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긴 기간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올 여름까지는 그래도 유의미하게 밑을 받쳐주는 역할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런 점들을 확인하고 좀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고용 네. 관련해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임금인 거죠? 임금이죠. 그 예. 고용률보다도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고용률보다 지금 두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중요한 게 고용에서 중요한 거는 제일 먼저 참가율이에요. 노동시장 참가율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죠. 사람들이 내가 노동시장에 들어와야 많이 들어와야 임금이 안 올라가요. 자, 일자리가 지금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야 임금을 안 올리죠. 들어오는 사람이 적으면 사람은 뽑아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임금을 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가율이 늘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이 참가율을 높이는 방법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참가율이 높아지는 게 주식시장이 많이 내려도 참가를 해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돈 벌어야죠. 그렇죠? 주식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니까. 네. 두 번째는 팬데믹이 끝나야 이 엔데믹이 끝나야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어머님들이 마음대로 이제는 마음대로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애를 자연스럽게 맡기고 제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또 네.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우리가는 고령층 같은 경우는 또 어때요? 이분들이 진짜 숙련자거든요. 이 숙련자들이 들어오려면 내가 직장에 나가서도 코로나에 그래도 위험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지기 따라 보여지고 그리고 어쨌든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야 새로운 피들이 많이 들어와야 그렇죠? 경제가 나오세요. 이민자들은 들어오면 임금을 더 받지는 않아요. 항상 미국에서는 이런 식이죠. 저분들이 만 원 받고 있는데 새로운 이민자들은 조금 더 싸게 해요. 그래서 임금을 그래도 덜 올리는 효과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임금 상승률입니다. 그렇죠? 임금이 올랐다라고 보면 안 되고요. 상승률이 전달보다 많이 둔화되는 게 더 중요해요. 당장 지금 내리진 않을 게 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상승률이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둔화를 하면 최소한 여러분들 바닥권에 대한 신뢰는 훨씬 더 높아질 것 같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어쨌든 금리를 6월달, 7월달 50BP 올리는 것까지 대부분 지수에 반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정도가 되면 그래도 우리가 베어마켓 랠리라고 불리는 랠리를 한 번 더 그래도 경험을 해볼 수가 있겠다. 최소한 그럼 여기선 잘 털고 나올 거냐 아니면 새로 베팅할 거냐는 투자자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번 숨통을 트여서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걸 그렇죠? 털지 못했던 분들은 그래도 한번 털고 나오는 기회로 어쨌든 초단기라도 매매하실 분들은 그런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은 주식 매매를 잘했던 분조차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머릿속도 혼란하고 어렵다는 점에서 놓고 볼 때는 굳이 여기서는 무리한 판단을 할 필요는 없는 점들이 아닌가. 앞서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현 상황에 대해서는 싸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진 않습니다. 네. 그러나 그분들은 그거를 감내하실 정도로 실력이 있으십니다. 이게 어떻게 큰 흐름으로 불러가는지도 알고 또 혹시 그게 잘못됐었을 때 잘못된 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도 충분히 되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도 이걸 강요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절매보다 한번 물리면 그렇죠? 못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선상에서 놓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방어주를 사라는 겁니다. 자, 대부분 시장이 안 좋아지면 방어주를 사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방어주를 사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그건 기관 투자가용입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펀드를 운영하신 분들은 법적으로 주식을 제로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마 현금 비중 몇 퍼센트까지는 용인해도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도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덜 하락하기 위해서 방어주를 사는 거지 개인 투자자분들은 방어주를 사라고 얘기할 때는 현금이 그냥 낫습니다. 또는 인버스를 사는 것도 낫고 그래서 경기 방어주를 사세요. 배당주를 사세요. 이런 얘기 좋은 얘기 아닙니다. 그 배당받는 것보다 장담컨대 주식 훨씬 더 많이 빠집니다. 아, 그래요? 개인, 예. 그래서
대부분 이게 왜 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애널리스트 생활 투자 전략 15년 넘게 했지 않습니까? 저도 대상이 대부분 기관 투자가 아니었겠습니까? 기관 투자가들은 그게 맞아요. 당연히 방어해야 되는 거니까 현금 들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주식 들고 있으니까 하는 게 맞지만 우린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현금 100% 들고 있어도 아무도 딴지를 안 걸기 때문에 우리 일반 투자자 용이라면 배당주를 사라 또는 우리가 알고는 방어주를 사라라는 개념은 제가 볼 때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현금 들고 있거나 시장이 괜찮으면 매매 차익을 위해서 들어와라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맞다. 자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호불호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항상 길게 보고 오른 거 가지고 이거 봐라 장기 투자가 맞지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알 정도면 3% 안 봐요. 그죠? 3% 안 보고 기업 알 정도가 될 텐데 이걸 뭐하러 봐.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지.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3% 나와서 강의라는 분들이겠죠.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것을 이걸 뭐하러 봐. 매일 저녁에 뭐하러 보고 있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랫동안 저도 경험해봤지만 장기 투자가 의미가 생각보다 별로 없었었습니다. 항상 장기 투자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저희 경험상 장기 투자가 고객들도 보면 장기 투자가 큰 돈 번들 보면 이거 사놓고 외국에 잠깐 나가 있었는데 잊고 있었거나 그렇죠? 잊고 있었거나 아니면 저희들하고 연락이 안 돼서 오랫동안 한 7년 만에 연락이 돼 있는데 오른 분들은 있었었지만 그렇죠? 자주 상의하고 그랬었으면 이게 실제 장기 투자를 했었어도 생각보다 큰 수익을 본 게 없었습니다. 이 비근한 내로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얘기하지만 실제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오리온이라는 기업은요. 중국 수혜주로 100배가 넘게 올랐어요. 100배? 예. 바닥에서부터 그렇죠? 내 총 오리온으로 돈 벌었단 말.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어요. 오리온. 우리가 하는 초코파이 오리온이 2000년대 초반에 중국에서 매출 늘어날 때 100배 올랐어요. 100배 올랐어요. 보시면. 근데 이거로 돈 벌었다 한번 주변에서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리고 네이버도요. 네이버도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근데 이걸로 돈 벌었던 분도 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여의도 바닥에서 본 적도 없고. 그죠? 삼성전자가 아니라 실제는 이걸로 돈 벌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 소비가 처음 일어났을 때도 기아 자동차가 10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쵸. 제 주변에 기아차 가지고 돈 벌었던 분 찾아본 적 없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다 숨기는 거 아니야? 그럼 도대체 뭘 가지고 장기 투자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예. 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돈 벌었다는 분들은 제 주변에 이제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부장님께서 팩트 말씀해 주신 건데 이런 거예요. 그냥 소부장 중에 2년 동안 10배 오르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딱 그런 거예요. 남들 잘 모를 때 들어가서 시총 한 500억짜리 들어가서 5천억에 이제 팔고 나오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벌었고. 10배 번 거고 1, 2년 만에 그런 흐름이 나와줬거든요. 근데 이제 저런 대형주들은 사실은 되게 오랫동안 꾸준히 오르기도 했고 맞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때 5,000원에서 5만원까지 10배 단숨에 올랐는데 맞습니다. 1년 만에 그때 5,000원대 그걸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진짜 부도난다고 그때 막 그래가지고 되게 들어가기 힘든 타임이었어요. 그때.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진짜 그 장기 투자를 했다면 그래도 대형주여야 될 거고 네네. 누구나 아는 기업이어야 될 거고 큰 산업의 흐름을 읽었을 때 그게 가능했었을 건데 그게 쉬웠을 거냐는 얘기죠.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장기 투자는 항상 지나 보니까 올라서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저도 여의도에 있으면서 누가 돈 번지 다 압니다. 웬만하면 우리 타프로님이나 저나 저희들 손에 안 걸리면 그 사람 진짜 돈 번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돈 번 분은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론상으로 맞으나 실제로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지금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게 그래도 저는 이 버핏이라는 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워렌 버핏? 네, 예. 자, 이분이 최근에 주식 비중을 많이 늘리고 있어요. 굉장히. 제가 아는 버핏은 정말 좋은 기업을 발견하는 것도 유명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진짜 저가에 사는 거로 유명해요. 그리고 이 저가는 반드시 위기 때 사셨어요. 위기 때 정말 많이 매집을 하셨는데 이분이 최근에 주식에 대한 비중을 크게 늘리기 시작했다라는 걸 유의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분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진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진짜 그 정도로 위기로 간다라면 그 정도 위기로 정말 간다라면 이분이 과연 베팅을 시작했었을까 이 고민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시장에서 제일 잘한다고 하는 분 그렇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명을 했던 분이 이분이신데 이분이 최근에 CT도 늘렸을 거고 자 CT도 늘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옥시덴탈 페트리올륨도 늘렸고
그다음에 쉐브론 텍사코도 늘렸어요. 그렇죠? 네. 거기다 여러분 잘 아는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것도 늘렸고. 자, 시티를 늘렸다. 시티가 은행 아닙니까? 미국의 부동산이 꺼질 거라면 시티를 살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미국의 소비가 완전히 유의미하게 굉장히 꺼질 거라면 시티도 매출 소매 부분이 굉장히 큰데 이거를 살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이 반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이분은 왜 이걸 샀을까? 그다음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경우는 뭐 쉐일하고 이쪽 유가와 연관되니까 그렇지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이쪽을 생각해볼 부분은 뭐냐면 이분은 분명히 항상 우리가 위기가 극단적으로 나와서 진짜 우리가 코로나 때 확 빠졌었을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럴 때만 주식 사셨어요. 많이 늘려오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 부분에서 계속 사기 시작했다라는 걸 보면 이분이 더 큰 위기가 왔다라면 굳이 지금 많이 늘리진 않았을 텐데 늘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 거냐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극단적으로 많은 위기론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맞고 이 얘기가 실제화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거는 지금 당장 올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박스권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이후에 진짜 누가 보더라도 아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우리가 알고는 정책으로는 안 돼라고 할 때 뭔가 현실화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또 다른 이슈들 때문에 이게 완화될지 안 해야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미국이 드디어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꾸 흘리고 있는 것 중에서 대중국 관세를 인하하겠다. 네. 물론 대중국 관세를 인하한다 그래서 뭐 물가가 1% 내려가 2%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많이 내려가면 지금 산술적으로 한 0.3% 정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유의미하게 그런 것들을 움직이고 있고 또 지금 유가와 관련해서 휘발유 가격이 너무 많이 받는 것도 통제를 한다는 얘기들도 하고 있죠. 정부의 통제가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들이 들어갔었을 때 어떤 반응이 보이는지 고민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너저분하게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분명히 전문가 집단이라면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집단이라면 저가 매수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싸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버핏이란 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그럴 정도로 본인이 수준이 높고 내가 그걸 감내할 수 있고 하는 분들이라면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럴 자신이 없다라면 최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에 대한 그래도 지지에 대한 기대가 현 수준보다는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진입하는 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이 손실을 줄이면서 오히려 이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요한 건 대부분 여기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기관 투자가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상황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 현실과 그분들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걸러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처한 현실이 필요한 거죠. 자신 없으면 돈 들고 있으면 그만입니다. 안 벌고 말지 뭐 굳이 뭐 여기서 무리한다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또 샀어. 산 것까진 좋아요. 사서 지수 올랐는데 그게 주도주가 아니면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샀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 위기가 줄어들어. 그럼 뭐가 많이 오를까요? 빅테크가 제일 많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일 많이 줄어들 거니까. 근데 거기서 지금 국영계 들고 있으면 또 말미잘 될 수도 있는 거죠. 시장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변수도 또 굉장히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많이 살펴봐야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셔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약속을 드렸지만 시장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번 주에도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뭐냐? 지금 얘기하면 욕만 먹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지금은 살아라고 얘기를 하면 긍정론자 얘기하면 너는 계속 살라고만 얘기하느냐? 얘기하실 건데 그게 나중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쉽지 않, 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보더라도 네. 그래서 조금 더 진정이 됐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데이터하고는 다 준비가 되어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날만 네. 저희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선혁 부장님과 함께한 저녁 시간이었고요. 오늘 또 시간이 거의 다 지나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해 주신 신한금융투자 이선혁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